쌀값 관련해서 벼멸구 피해로 강화를 비롯한 이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쌀 매입과 벼멸구 피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1년 농사의 성패는 수확기의 쌀값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벼멸구 그리고 물폭탄, 그 쌀값 하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가 작년에 3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부지역의 폭우로 만 헥타르가 넘는 논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10월 8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80kg 한가마 기준의 쌀값이 18만 8,15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농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2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지난 9월에 민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전량 매입에 대해서 약속드린 만큼 정부는 정확한 신곡의 수요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격리에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벼멸구로 인한 농민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3만 4천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에 농식품부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별 전량 매입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정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유흥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농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